오늘 새벽 음주 차량이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탓에 숨진 환자의 비율이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청주시 미원면에 들어설 한국전통공예촌이 산업단지로 승인받았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문화 관련 산업단지로는 청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이 공무원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분야가 있어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경찰이 비접촉 방식 같은 새로운 단속기법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단속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전국적으로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청주에서도 오늘 새벽 음주 차량이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가전제품 가게 안으로 돌진합니다. 배송을 위해 문 앞에 놓여져 있던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들은 힘없이 밀려나가고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게 반대편 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도 유리 파편들이 휘날렸습니다. 사고 뒤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운전석을 빠져나오고 뒤이어 경찰들도 도착합니다. 청주시 가경동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쯤.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운전자 20대 A씨는 빠른 속도로 달아났고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가게를 덮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백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들이 심하게 파손됐고 거의 모든 제품에는 파편으로 인한 흠집이 생겼습니다. 진짜 사람 없었는 게 운전자나 저희나 천운이죠 뭐.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도 충북에서는 외국인 감염과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의 확진자는 55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절반가량인 2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24명, 음성 14명, 진천 12명, 충주 4명 등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화요일 올 들어 가장 많은 84명의 확진자가 나온 후 수요일 61명, 어제는 39명으로 줄었다가 오늘 5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은 기존 조치와 동일하가 4명까지 허용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결혼식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99명,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9명까지 허용됩니다. 충북에서 열악한 의료 인프라 탓에 숨진 환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 지역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 위급한 환자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인 응급실에 전담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소 3명의 전담 전문의가 배치돼야 하지만 수개월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겁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발생하는 응급 환자 해결률이 이 지역에 65% 정도, 35%는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서 외부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죠. 지난해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6.9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16년 55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곤 잇따라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한 겁니다.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도 100명 중 2.1명꼴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예측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도 충북은 전체 조사 기간에 걸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의사제, 지역 간호사제와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서 양성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과 장비 등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미원면에 들어설 예정인 한국전통공예촌이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로 승인받았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문화 분야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은 도내 두 번째인데요. 청주권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한국전통공예촌이 들어설 청주시 미원면 쌍일이 부지입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이곳에 국내 최대 공예촌을 건설합니다. 축구장 42배인 30만 4천 제곱미터 면적에 국비와 민자를 합쳐 2,700여 원을 투입합니다. 장인 60여 명이 이미 입주를 희망했고 직접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거주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그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만들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공예촌은 유일무이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9일 한국공예촌을 지방산업단지로 승인했습니다. 130개 도내 산단 가운데 제조업이 아닌 문화 관련 산업단지로는 청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보상에 들어가 내년 3월 착공해 2023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로서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 전통 공예촌까지 4차선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연의 그간 수건 사업인 광역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공예촌은 산업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산업 단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전시 판매 시설뿐 아니라 공예 기술학교와 R&D 센터, 공연장, 한옥 호텔과 전시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미동산 수목원이 가깝고 인근에 청주 동물원까지 이전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예도시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산업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는 민간이 추가로 비제조 분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구급공무원 합격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긴데요. 요즘엔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이 공무원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아직 군 미필자인 구급공무원 김경무 주무관은 지난 2018년 청주시청 축산직에 합격했습니다. 청주 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한 김 주무관은 3학년 때 공무원의 뜻을 두고 시험 준비를 했고 특성화고 경력 경쟁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같이 공부를 했던 10명가량의 학생 가운데 3명이 이렇게 공직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제의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전공 성적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되고요. 학교장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 시험,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올해 직업계고 출신으로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23명. 특성화고와 기술계고 경력 경쟁 두 분야로 임용 경쟁률은 4, 5대 1 정도입니다. 보통 일반 구급 공무원 임용 경쟁률이 수십 대 1 이상이라는 걸 감안할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직업계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은 앞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우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관을 배치를 하고 또한 이런 각 학교에서도 각 학교별 1인 이상 취업지원관을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9급 서기부에서 5급 사부관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5년. 만 18살에 공직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학력이나 다른 스펙보다 근속기간을 중요시하는 공직사회에서 그만큼 승진에 유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과 올림픽 절전으로 질타를 받은 한국 프로야구가 최근 신인 드래프트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1순위로 지명을 받은 박준영 선수 등 세광고 출신 3명이 한꺼번에 프로입단을 확정 짓고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190cm, 95kg의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 타석에 선 타자들은 영겁 후 빈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올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박준영 선수입니다. 비공식 최고 구속 156km, 최근 56경기에서 75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장차 한화의 10년을 책임질 선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팀 자체가 일단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팀인데 그래서 일단 가을 야구를 진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한화 이글스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세광구 출신 최초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은 박준영과 함께 노석진, 이명종 선수도 당당히 한화와 키움 입단을 확정지었습니다. 타율 3할 8푼 8리의 노석진, 방어율 1.95의 이명종 선수는 불방망이와 짠물 피칭으로 구단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타격 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장타력이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타구도 많이 나오고 멀리도 치는 그런 타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 2명을 포함해 한꺼번에 5명을 프로에 입단시킨 세강구는 올해도 3명이 프로에 직행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이제 프로를 확실히 갈 자신도 없었지만 쭉 코칭 스태프께서 많은 가르침 주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걸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광구는 내년에는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한 서현원, 김준영 투수의 프로 입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노총 화물연대 SPC 삼립 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 참여자 3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동영상 등을 분석해 지금까지 노조원 33명을 입건했으며 남은 자료를 토대로 다른 관련자들도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전, 충남, 세종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청구와 함께 2차 상생협력 선도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협력 과제는 행복 도시권의 방사한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금강 수변축 특화 관광 벨트 조성, 마이스 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입니다. 이번 2차 상생협력은 2019년 1차 협력 사업의 연장선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시는 아동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동 친화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이번 대회는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우수 제안은 실무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실제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한 가속기 구축 사업 단장의 고인수 전 포항가속기 연구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고인수 단장은 임기 3년 동안 성공적인 방사한 가속기 구축을 목표로 사업단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다목적 방사한 가속기 구축 사업은 2027년까지 사업비 1조 454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입니다. 진천군과 진천교육지원청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오늘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IT 스카우트를 창단했습니다. IT 스카우트는 인공지능 학교 교육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의해 로봇 운영 등의 체험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옥천군이 태풍과 호우, 가뭄 등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15곳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 등으로 2,54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천의 대표 축제인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42번째를 맞은 올해 축제는 철도로 비상하는 희망도시, 문화로 행복한 생거진천을 주제로 생거진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4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와 우리 고장 역사 속 골든벨, 생거진천 군민 가요제 등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펼쳐집니다. 충북 산안영맹 히말라야 14자 원정대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다올라길이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원정대는 조철이 등반대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13분쯤 해발 8,167m 히말라야 다올라길이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정대는 지난 5월 다올라길이 도전에 나섰지만 기상악화로 로체복만 올랐고 넉 달 만에 재도전 끝에 다올라길이를 정복했습니다. 이로써 원정대는 지난 2019년 안나푸르나를 비롯한 3개봉과 올해 2개봉 등 히말라야 14좌 중 5개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9월 충북 지역 기업 경기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충북 지역 4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제조업 업황지수는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해 90을 기록했습니다. 업황지수는 100 이하이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10월 무역진흥자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수출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전년도 수출 실적 2천만 달러 이하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은 7월 이후 석 달간 18개 기업에 40억 원이 추천됐으며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취재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